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 이름은 강미은입니다. 처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이름을 댓글에 잘못 써주시면서 화이팅! 이래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강미은 TV입니다. 구독자 이제 많이 또 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놀란 게 구독자 그 분포를 보니까 그 제 구독자 중에 한 7.7% 정도가 미국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 그런 분위기도 전해주시고 하는데 감사드립니다. 7.7%가 미국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부정선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확실한 쪽으로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 같은 곳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하루 종일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부정선거라는 election fraud, voter fraud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도 그렇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뉴스맥스 이 채널에서도 이 네트워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 들고 일어났죠. 팍스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팍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5개 중에 3개가 팍스 채널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하루 종일 거의 부정선거 얘기 하고 있습니다. Election fraud, voter fraud. 그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죠. 부정선거를 의혹,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증거도 보여주고 증인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일절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방송들이나 신문들 분위기가 부정 없다, 절대 없다 이러다가 부정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신문 방송도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법 절차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땡깡을 부리면서 불복 이게 아니고요. 법 절차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주어진 법적인 권리가 있거든요. 그 법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선인 확정? 아닙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확정은 선거인단 확정이 12월 8일이고요.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되면 당선인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아직 당선인 확정 아닌데 언론들에서 지금 뭐 확정 보도를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우연히 옛날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미국 언론의 제목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You are hired. 트럼프 유명한 말이 You are fired 잖아. 너 해고야. 근데 그때 제목이 You are hired. 너 취직했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이 트럼프 패닉. 트럼프 당선되니까 패닉 됐잖아요. 만일 이번에 부정선거 이걸로 밝혀지면 어떨까요? 진짜 패닉 오겠죠? 언론들이. 그리고 그때 제목이 트럼프 트라이엄프스.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프 트라이엄프스.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4년 후에 1월달 제목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오가 어제 나와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각국 정상들 바이든 당선 확정으로 짓고 뭐 경거망동 하지 말라.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을 당선 확정으로 치고 연락하는 경거망동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자, 미국의 로건 법이라는 게 있죠. 로건 액트. 이게 해외 정부와 민간인 unauthorized citiz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unauthorized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 정부와 협상을 하면 이 로건 액트, 로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로건 법은 179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된 당선인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든과 외국 정상이 뭐 미국의 어떤 현안, 국제 정세 현안 이런 것을 협의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unauthorized negotiation이 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협상한다라고 해서 로건법의 완전 위반입니다. 미국은 법 철저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미국의 차이가 누가 그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세금은 정말 1센트도 빠짐없이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세금을 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탈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힘이 있으면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법을 바꾸는 거야 미국도 바꿀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이게 미국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법적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맥스 여기 보시면 뒤에 자막이 제가 잠깐 비키면 It's not over. We can win.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든 President Elect 이래놓고 이거 fake news 아니냐 뭐 이렇게 자막 달아요.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 당선인으로 지금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전화통화 목전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화통화 목전. 그래서 저 정말 전화통화 목전 이런 기사는 난생 처음 봅니다. 예정도 아니에요. 예정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목전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전 이런 단어 보고 이거 뭐냐 크리스마스 이브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한미동맹 강화 확인 그리고 코로나 극복 뭐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 나왔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날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요 바로 로건법 위반입니다. 미국에서 unauthorized citizen이라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만일 어떤 외국 정상과 협상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이고요. 이렇게 그 전체 국제정세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한미동맹이 아니고 진짜 한미동맥경화 올까봐 걱정입니다. 한미동맥경화 올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지금 당선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공방이 치열한데 그럼 이게 뭐죠? 당선호소인, 당선호소인입니까? 그리고 전화통화호소인 이 두 분이 통화하시는 건가요?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는지 좀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로건법도 알아보시고 통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가 한미동맥경화일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요 시진핑과 푸틴도 조용히 숨죽이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Silent. 축전도 안 보내고 정화통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도 Strongman President 푸틴과 시 진핑 Strongman President라고 썼어요. Strongman이라는 건 약간 독재자 이런 느낌 표현 있잖아요. 독재적인 대통령들 푸틴부터 시진핑까지 are silent over the Biden-Harris election victory. 다른 정상들은 뭐 축하도 해주고 하지만 시진핑과 푸틴이 숨죽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정상들이 축하를 하고 있는데 Strongman presidents are yet to acknowledge President-elect Joe Biden. 그래서 이런 푸틴, 시진핑은 President-elect Joe Biden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NN도 심지어 푸틴, 시 시진핑 and other strongmen haven't congratulated Biden yet.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다른 독재자들은 바이든을 아직 축하하고 있지 않다. Their silence speaks volumes.
이 침묵의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Fox, the world's strongmen are silent so far on Joe Biden's election. 이 독재자들일수록 silent,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요. 텔레그래프도 마찬가지. Silence from Putin, see on Biden victory. As China considers next move. 중국이 다음 어떤 다른 스텝으로 나가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지 푸틴과 시 silent,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요. Wall Street Journal 보세요. Russia's Putin joins China's president in staying silent on Joe Biden's win. 중국에 이어서 푸틴도 조인했다. 뭐에 침묵 지키는데 조인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분위기가 지금 뭐 바이든 당선으로 확정하고 이렇게 나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만일 이러다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무슨 대선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한국이 완전 영원 불멸 왕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카톡으로 이모티콘과 기프티콘 보내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멜라니아하고 트럼프 이혼하네, 뭐 아들을 못 보네 이런 기사를 막 써내고 있는데요. 야, 참 이거 이런 기사는 진짜 부정선거 물타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거 흐리는 기사, 선거의 핵심을 흐리는 기사, 이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의 선거 부정, 조작 의혹,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뭐 누가 뭐 이혼하네, 이거 진짜 다 물타기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미국 공화당 다 뭉치고 있고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 프레지던트 일렉트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좀 망설이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법이고 질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고 추접스럽게 왜 불복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계속 이슈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또 새롭게 구독해 주시고 처음 보신 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